새벽 3시 25분 강원도 양양의 한 호텔 출입구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숨진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었고요. S여대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대학의 설립자의 외손녀이자 총장의 장녀였거든요. 그런 분이 어쩌다가 강원도의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까요? 묵고 있던 호텔 객실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찔렸다거나 목이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일행은 없었나요? 이 교수가 호텔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1시 50분이었는데요. 함께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남편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에 있었을 때고요. 호텔에 함께 온 사람은 그녀의 애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교수를 위해 강원도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관광을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까 이 교수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밖에 나갔나? 뭐 이러면서 베란다로 가서 살펴보니까 바닥에 이 교수가 떨어져 있었고요. 자신은 너무 놀래서 호텔 종업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내려가 봤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애인과 여행을 와서 술을 하더니 완벽해 보이는 이 교수님한테 뭔가 말 못할 뭐 속사정 같은 게 있었을까요? 방 씨의 말에 따르면요. 이 교수가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하고 또 자녀 문제로 좀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의 가족과 지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연구도 하고 집필활동도 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경찰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었는데요. 사망한 이 교수의 옷차림이 속옷 없이 겉옷만 걸쳐 입고 있었고 바지 단추 같은 것도 잠그지 않아서 채모가 반쯤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범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애인이니까 이 애인 방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 씨는 H대학교 사무처장이었는데요. 1993년에 일어난 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입시 부정 사건이 이 교수의 추락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했고요.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먼저 이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교수가 사망한 전날 이상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 집 가사 도우미였는데요. 10월 2일 저녁 7시 40분 전화를 건 사람은
이 교수였습니다. 내가 전화를 다시 해서 라고만 해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니 경찰에 연락해서 차량 수배를 해줘요. 뭔가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도 두 사람이 강원도에 간 일이 있었어요. 이 교수가 사망하기 4일 전인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이 교수는 돌아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방 씨가 이 교수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사건이 발생한 그 호텔에 갔던 겁니다. 이 교수는 그날 밤 이제 몰래 혼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행이 아니라 납치가 됐던 거고요. 이 방 씨라는 남자 수상합니다. 이 교수가 숨진 새벽에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온 시간에 새벽 1시 50분이었어요. 또 이 교수가 추락한 시간 새벽 3시 10분. 이 시간에 325호실에는 이 교수와 방 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옆 객실 326호에 투숙하고 있던 부부였는데요.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02시 15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벽이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저 정도로 심하게 쾅쾅 소리가 두세 번 들렸고요. 그리고 여자 비명 소리, 그리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326호실에 있던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유, 저러다가 저 사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다가 누가 죽든지 할 것 같다. 빨리 조치 좀 취해줘라.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한 20분 뒤에는 조용해졌다고 해요. 방 씨는 이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가 계속 술을 마셔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빼앗으려고 하길래 양손으로 가슴을 한 차례 뒤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벽이 넘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번 밀친 게 아니지 않나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 정도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 씨가 하는 말은 좀 신빙성이 없고요. 이 교수가 했다는 말도 거짓말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 씨는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교수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객실에서 프론트에 전화하고 나서 20분 뒤에 잠잠해졌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말에 의하면 그때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급히 겉옷만 걸쳐 입고서 뛰어내렸다는 거는 더 이상하고요. 방 씨가 이 교수를 던진 거 아닐까요? 서울여대 교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오늘 당시 정황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후 숨진 이 교수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머리가 깨지고 오른쪽 갈비뼈 석대가 부러졌으며 몸에 7에서 8군데의 상처가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 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했네요. 하지만 타살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방 씨는 완벽하게 묵비권 행사를 해요. 그렇다면 시신에서 그렇죠. 그 답을 찾아야겠죠. 검찰은 부검 재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1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왼쪽 부분이 골절되고 부서지면서 뇌손상과 뇌출혈이 생겼어요. 심장 뇌출혈도 있었고요. 오른쪽 갈비뼈 2, 3, 4, 5, 6번 5개가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부러진 건가요? 늑골 골절이 일어날 정도이면은 딱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에도 손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손상이 없었어요. 피부 표면에는. 또 하나 머리가 왼쪽이 다쳤거든요. 그다음에 왼쪽 골반, 왼쪽 다리가 다쳤었는데 그러면 떨어질 때 왼쪽으로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비뼈는 오른쪽이 깨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맞아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심한 폭행이어야 이렇게 다 부러지죠? 갈비뼈가 5개나 부러질 정도면 상당히 강한 충격이에요. 그런데 피부 손상이 없다 그러면은 맨발로 밟는 겁니다. 그런데 맨발로 한 번에 밟아서 5개가 부러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한 여러 번 밟았을 것 같아요. 하,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추락하기 전에 이미 갈비뼈 그 골절상이 있고 가슴 손상이 있던 것으로 보는데 아주 심한 구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추락하기 전에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사망한 상태로 떨어졌다면 출혈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아주 찌적찌적할 정도인데 이거는 피가 흥건하더라. 그만큼 피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떨어질 당시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봐야 됐다. 이 교수가 방 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스스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방 씨가 폭행을 하다가 던졌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의문의 상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요? 배 부위에 위에서 한일자로 딱 됐다가 이렇게 밑으로 싹 쓸린 상처가 있었는데 왜 이게 났을 건가? 바닥에 떨어져서는 쓸리는 게 안 생겼을 거고 그 전일 텐데 그러면은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다음에 호텔로 직접 가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바깥으로 해안가로 해서 창문이 있고 발코니가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저 부위에서 넘어가면서 쓸린 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입출을 했습니다. 난간 높이가 95cm 정도 되니까 배꼽 높이보다 약간 높아요. 그렇죠. 두 손을 잡고 폴짝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손 팔만 잡고 이 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조금 올려놓고 또 한 번 눌렀다가 맞춰갖고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걸치게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손상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교수 그 배에 있는 손상은 딱 한 일자로 돼갖고 한 번에 샥 떨어지는 이런 손상이었어요. 방시가 이 교수를 난간에 걸쳐놓고 아래로 던져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손상입니다. 그렇게 와 어머 와 그 교수님이 현장에 가지 않으셨으면 찾을 수 없었겠네요. 난간이 우둘두둘했던 덕분에 거기에 쓸린 사건 상처가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 씨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 교수가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때리는 사람이랑 무슨 결혼?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도 하면 안 되지. 맞아요. 그 무렵 이 교수는 이제 전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방 씨와의 관계도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 씨한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친구 아들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그 남자가 10년 만에 프랑스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가지고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주변을 정리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 문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뭐 변호사하고 상담도 했었고요. 이 교수님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난 거네요. 하지만 방 씨가 이별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날 방 씨가 이 교수를 강원도 호텔로 억지로 데리고 간 거죠. 부검 결과에서 보시면 사실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 폭행이었습니다. 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조로 밀어붙이면서 붙잡고 방바닥을 뒹구는 등 위협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결국 이 교수는 의식을 잃었고 방 씨는 이 교수를 발코니 난간 아래로 떨어뜨린 겁니다. 판결은 뭐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방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거죠. 의도. 13m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폭행을 했는데 의식을 잃었으니까 사망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교수를 죽이려고 던졌는지 아니면 이미 죽은 줄 알고 떨어뜨렸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죽은 줄 알았으면 왜 던져요? 만약에 살아있는 걸 알고 죽이려고 던졌다면 진짜 그건 살인죄 고의가 되는데 죽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그냥 던진 거면 사실 살인의 의도가 아니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죽었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 상태인가요? 외부에 강한 충격으로 해서 실신하는 경우 갑자기 한 5분 정도 이내에 호흡이 멎을 수도 있고 맥박이 아주 약해지거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잃은 사람을 사망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낼 의도는 없었던 거잖아요. 방 씨는 뭐 재판 내내 이 교수가 스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긴 거죠? 자기가 던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뻔뻔하네요. 그런데 이 교수의 가족들은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당시 언론 보도였어요. 입시 부정 브로커와 호텔 투숙.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아, 예나 지금이나 기사 쓰는 건 똑같네요. 이 교수의 딸은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엄마를 부정한 여자처럼 보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똑똑하다. 똑똑하네요, 진짜. 입시 부정 브로커와 호텔 투숙을 하니까 마치 입시 비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서 뭐 계속 통제당하고 폭행당하고 급기야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치정 사건인가 또는 뭐 불륜 사건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예,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심에서 7년, 2심에서 8년, 대법원에서도 징역이 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방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해치사죄였는데요. 상해치사죄, 이거는 뭐예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해로 사람이 죽을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살인죄면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예요. 근데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형은 없어요. 재판부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한 구타로 빈사상태에 이르자 당황한 나머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수신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막해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살해한 범위까지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만든 프레임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불륜이니까 애초에 이 여자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고 국민들의 법감정 기준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죠. 유가족분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억울하고. 맞아요. 특히 이 교수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진보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가부장적 시선의 피해자, 교제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3년도에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138건이 일어났어요. 와.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뭐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뭐 경찰, 검찰 뭐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입법입니다. 그래서 뭐 교제폭력방지법 뭐 이런 거 등등이 굉장히 많이 발의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이거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생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면 강제조치 같은 게 있어요. 접근금지를 막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 등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어떤 즉각적인 분리조치, 그다음에 뭐 선제조치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법이 안 생겨. 아. 일반 형법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 폭행,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아. 이렇게 해서는 이거 근절되기 어려워서 네. 국회의원들이 진짜 힘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한쪽 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건 아니죠. 양성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광범위하게 이걸 살펴보고 용어를 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네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너가 왜 진짜 안 헤어졌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기 전에 헤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또. 그래서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만약 혹시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공권력에 호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면 그 이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의 영역이겠죠. 오늘의 스모킹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